저희가 한번 그 제일 많이 날아오는 또 제일 많이 곤란해하시는 그런 질문을 세 가지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재취업 면접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베스트 3. 자, 3위. 왜 폐업하셨나요? 자, 이거는 뭐 아픈데 한 번 더 후벼 파는 질문이시죠. 그렇죠. 예. 하지만 이거 꼭 물어볼 것 같긴 해요. 뭐 100% 아니겠습니까? 네. 예. 왜냐하면 사업한 거 알고 또 폐업했으니까 왔겠죠. 네. 이럴 때 아까도 우리가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했지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솔직이라는 것이 오히려 내가 너를 채용하면 너 우리 회사도 폐업하게 만들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사전에 우리가 충분히 그런 질문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을 대답을 하면 저 사장님이 저 사람이 폐업한 나쁜 경험을 승화시켜서 우리 회사에는 이런 기여를 하겠다. 왜냐하면 폐업을 했다는 건 자기가 뭔가 문제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문제점을 자기가 이젠 알았으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조직에 들어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게 본인에겐 더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죠. 참 이게 왜 폐업했니라는 질문이 듣기 싫으실 겁니다. 정말 가슴 아픈 기억이 얼마 되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꼭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고요. 답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2위 보겠습니다. 폐업 후 공백 기간엔 무엇을 하셨나요? 야, 이것도 꼭 나올 것 같긴 해요. 이제 폐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게 아닐 테니까 꼭 나올 것 같긴 한데 혹시 이 질문에 어떤 그 숨어있는 의도 같은 게 있습니까? 이 질문의 의도는 폐업 이후에 우리 회사에 지원하기 전까지 무슨 노력을 했나요? 라는 의미가 좀 되게 함축적으로 담겨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폐업 이후에 취업을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전문성을 키워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아마 물어보는 질문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우리 정부가 되게 잘하고 있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 말씀하신 힐링캠프, 재기교육 등을 수료를 하시면 네.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통해서 뭐 자격을 취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한 얘기들을 좀 진솔하게 잘 전달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원하는 회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전문성을 갖추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이만큼의 전문성을 키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상당히 좀 설득력 있게 전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 3년 반 정도 전에 폐업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실제로 주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가족에게도 사실 알리지 않았었고 모든 사람들 연락을 끊고 자기만의 동굴로 들어가 썼어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면접관이 폐업 후 공백 기간 무엇을 하였나요? 라고 물어본다는 거는 상대방은 이미 최근에 폐업한 걸 알고 있거든요. 그 질문의 함의는 전 그거 같습니다. 당신은 어느 정도 자기 마음 에너지를 회복했고 지금은 취업해서 열심히 지낼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느냐. 아. 저는 폐업 공백 기간 무엇을 하였나요? 하면 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고 그러면서 마음 에너지도 충분히 충전도 하고 더불어서 힐링 캠프나 재기교육 아니면 취업 성공 패키지나 공공기관에 제공하는 다양한 고용 서비스, 취업 준비 서비스들을 받으면서 취업에 대한 의지를 다지고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귀사에 채용 관련해서 면접을 보게 됐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아요. 야, 지금 들으셨죠? 이제 폐업을 준비하시거나 혹은 폐업을 이제 막 하신 분들 동굴에 계셨던 시간들이 결코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을 말씀하실 때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말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이 취업 면접에 대한 이 어려운 질문 제가 세 개를 뽑아봤는데 진짜 어려운 질문이긴 합니다. 두 개만 해도 정말 벌써 마음이 떨리네요. 근데 아직 1위가 남아있습니다. 1위 보시죠. 자기소개해주세요. 아, 자기소개해주세요.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저는 동대문구 창신동에서 양친스라 이남 중에 장남으로 생각... 이거 안 되는 거죠? 그럼요.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그냥 이렇게 한번 제 소개를... 오, 김영갑 교수님의 자기소개. 네네. 저는 김영갑입니다. 할아버지께서 영갑이라는 이름을 정해주셨어요. 그 이름 속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갑으로 살아라. 이러면 또 갑자기 되게 뭐야 저거 이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예, 이 영원히 갑으로 살려고 보니까 제가 한 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 이 분야에서만큼은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상권 분석만 10년을 연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대한민국 상권 분석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가 되었다고 제가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네. 예, 그랬다고 가정을 합시다. 자, 이건 뭐냐면 갑이라는 건
그 분야에 최고의 실력을 갖기 위해 노력했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진짜 갑이 되려면 근데 그걸로 자기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진짜 갑이 되기 위해선 사회의 봉사와 헌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상권 분석으로 공부한 걸 소상공인들이 상권 분석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매일 한 번 이상의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자기만의 특화된 차별화된 소개법을 개발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아 이제 이런 말이 나오네요, 진짜로. 그렇죠. 이렇게 되는군요. 네.